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모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아, 이번 주는 제가 아,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2012년부터였나요? 매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뭐한두달세달뭐 달, 달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해왔는데 오늘은 아마도 의존해 가는 그 세계 경제 전망. 그니까 저의 전망이 아닌 IMF의 경제 전망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IMF의 어, 보고서는 1년에 4번 정도 발표가 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어,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경제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마도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어 10월 9일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몇 가지만 이게 한 200페이지 가까운 그런 영문 보고서인데 제가 그걸 다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는 없, 없으니 가장 중요한 임팩트 있는 내용들만 어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열어보면. 그 IMF 홈페이지에 가면 이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하냐고요? 돈을 안 됩니다. 무료 보고서입니다. 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찾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이 영상과 함께 이 자료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다운받아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 이 보고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1년에 4차례 보, 발표를 하고요. 물론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네 발표를 하지만 어, 4월과 10월은 풀페이퍼 한 20,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가 발표되고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으로 그 짧은 것만 나옵니다. 어쨌든 그럼 거기서 늘 핵심이 되는 페이지는 뭐냐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1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그대로 캐치했습니 전혀 안 보이시죠 여기서? 그래서 좀 보이기 좋게 제가 그 부분만 자 여기서 요 부분만 오려서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긴 좀 어려운데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제가 직접 그래프를 다시 그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세계경제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이라는 페이퍼를 다 들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 14페이지에 요 부분만큼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부터 약한 1, 2분 정도는 순전히 경할 못을 위한 이야기니까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잠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이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는 그 14페이지에 오버뷰가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프로젝션. 그러니까 전망의 전망, 전망의 오버뷰가 있는데 오버뷰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월드 GDP

지지부진한 회복세. 이게 계속 지속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은 어때요? 2.3, 2.4, 2.1. 그런데 신흥 개도국은 4.7, 4.7, 4.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7월에도 전망치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이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도 바, 발표가 됐는데 이 이것의 차이 값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7월의 전망치와 지금 10월의 전망치가 2018년과 19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 건데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이것은 단위가 퍼센트 포인트예요. 이걸 퍼센트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퍼센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 7월에는 2018년 경제가 3.9% 성장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10월에 와서 보니까 그거 아니야. 0.2% 포인트를 낮춰 잡은 거예요. 됐죠. 역시 2019년도 어, 7월달까지만 해도 2019년 경제가 3.9%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다가 지금 10월에 오니까 2019년의 모습이 아, 3 9까지는 아니야. 3.7이야라고 하향 조정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다운 받아 보신다면 확인하시고 요거 정도는 1년에네번 정도는 이 보고서 받아들고 한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신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IMF의 경제 전망치가 발표됐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참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이 완전 폭락입니다. 폭락 수준이 아마도 그 강아지 폭락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산업적인 이슈도 물, 물론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왜 폭락하냐면요,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속도는 계속 가속화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대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나머지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 대표적인 물가가 또 주식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행합니다. 경제적인 현상을 들여다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냥 종목을 따져보지 않고도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가면 좋을 텐데요. 잠깐,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잠깐 보면 한국도 역시 3.1, 2.8, 2.6.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원래, 원래 2.6이 아니라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2.9로 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낮춰 잡았죠 많이 낮춰져 봤습니다 그런데 어, 현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2.6까지 2019년에 경제가 2006 정도로 낮춰 잡고 있을 정도면 이제 위기다 라고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런 잘못된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현상이 어, 나,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 자세라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보다는 이건 간략하게만 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3.7, 3.7. 그리고 2019년은 3.7. 근데 7월에는 3.9로 봤다가 3.7로 낮3 7로 낮춰 잡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 종전에 보던 2019년의 경제 모습보다 막상 2019년이 다가오면서 본인 보는 2019년의 경제가 더 왜냐면 하이 이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고 신흥국 불안 가능성이 더 점증되고 유럽의 EU로부터의 탈퇴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둘이 합의가 잘안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럽 영국으로부터 엑소더스 이탈하는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금리는 계속 인상하고 신흥국 어, 그 개도국들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인상 속도를 어, 나타내기 시작하고 어,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의 경제 모습을 더안 좋게 내다보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렇고요. 미국은 나홀로 성장하는데 여전히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를 제가 경제전망 강연을 조만간 11월 중에 할 텐데요. 그 경제전망 강연에서 미국 경제의 모습은 나홀로 으르렁입니다. 나홀로 으르렁.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두워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미국만 혼자 울부짖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포효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개도국 중에서 보면 특히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완전 안 좋죠. 6.9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내려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만큼은 견조한 성장세를 상대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5, 이런 나라들을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세계 교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됩니다. 그렇죠. 기존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낮게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무역, 특히 무역 경제라고 한다면 무역 경제는 더 침체예요. 그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그리고 미국과 주요 신흥국들 간의 어떤 경제 제재나 어떤 정치적인 갈등 무역 제재,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무역이 더 위축되는 경향이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IMF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 내용을 조금 눈에 보기 쉽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확연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선은요. 7월에 전망했던 거고요. 이 실선은 10월에 전망했던 거예요. IMF의 전망이. 근데 어떻게 돼요? 신흥국도 낮춰 잡고 세계 경제도 낮춰 잡고 선진국도 낮춰 잡는데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낮춰 잡는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춰 잡혀지고 있는데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신흥국 성장률의 조정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더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불안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기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 전망, 한국 경제 전망 11월 강연에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MF 보고서에서 발표된 몇 가지 내용을 좀 공유를 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재밌는 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볼게요. 물가 상승률. 자. 금리를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대장이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돼요. 금리와 물가는 반비례하니까. 근데 보세요. 선진국들은 물가상승세가 그래도 상승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두 가지로 할 텐데 하나는 소비자물가고 하나는 근원물가예요. 근원물가. 근원물가는 몇 가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등락이 심하죠. 근원 물가는 등락이 심한 식료품 물가나 이런 소비재나 몇 가지를 뺀 거예요. 그게 근원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두 가지 두 물가 상승률이 상승세로 어, 가, 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가고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선진국 입장에서 어때요? 금리를 기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제 반대로 있습니다. 이게 상승세로 유지가 되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래도 이게 물가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좀 떨어뜨려도 되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신흥국들의 모습을 보면 신흥개도국들의 모습을 보면 물가 상승세가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물가적인 측면만 일단 잠깐 고려했을 때,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는데, 개도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흥국의 통화와 선진국의 통화의 가치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달러화와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 실제로, 보세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IMF의 기대, IMF가 본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보면, 자, 이거 보세요. 미국입니다, 먼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7년 9월과 2018년 3월과 그리고 최근 2018년 9월. 최근 들어서, 점점점 종전에는 기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어때요? 이렇게 인상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속화된다는. 거예자이 그림을 그대로 옮긴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근데 미국뿐만 미국도 이렇게 인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유로나 영국, 영국은 유로존이 아닙니다, 경화 여러분. 영국은 파운드화를 써요. 영국은 지금까지는 EU 맞아요, EU 유럽 연합입니다. 근데 유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유로존은 아니에요. 스위스도 역시 유로존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유럽 배낭 여행 갈때 돈을 뭐뭐 준비해요 주로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스위스 프랑 그리고 유로 이 정도를 준비해가죠. 뭐 어디 어디를 갈지 계획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유로존은 아닙니다. 어쨌든 유로존과 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 완만하게 인상하는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걸 제가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죠. 긴축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시료 환율이에요. 실질시료 환율이 있는데 환율을, 환율이 있고, 어쨌든 그, 자, 예를 들어서, 어, 달러를 가지고 교환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그게 아, 구매력이 있는지 구매력 여부를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반영된 환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질시료 환율은 구매력이 반영된 환율이다. 근데 그 어쨌든 그 환율 가치가 그 통화의 실질적 가치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환율의 가치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진국들은 어때요? 대부분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최근이고 기존이에요. 최근 들어서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신흥, 아, 제 말을 잘못했죠? 선진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신흥국, 개발도상국, 신흥 개도국의 통화 가치는 대부분 어때요? 마이너스. 주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러시아 어? 이런 나라들 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은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는데 개도국들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없는 물가상승률 말고 다른 수많은 지표를 물론 봐야 됩니다만 간단하게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르다 특히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봐도 통화가치가 선진국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다음 있을 이야기가 뭡니까?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유출되는 거 자금의 유출입니다. 자금의 유출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그래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점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면서 IMF가 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어, 경제읽어주는남자의 목소리로 간략하게나마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어, 이번주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